죽을. 뭔가 중요한 걸 알기로 했을 텐데 이것만으로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고. 무슨 일로 나를 찾은 거니? 저 이걸 떨어뜨리셔서. 고맙다. 내겐 정말 귀한 것인데. 방아님. 잠깐 기다리시게. 예. 어서 가거라. 군관들이 네 얼굴을 알 거야. 도성한 군사들이 찾는 아이지? 옷을 그리 입어도 알아볼 사람이 많을 거다. 허니, 조심하거라. 무슨 일이십니까? 네. 분명 대산 영광께서 보여주셨던 손 모양인데. 장가 아저씨를 따라가거라. 예? 저 혼자요? 오라버니는요? 오라버니 나중에 갈 거야. 며칠 있다 어르신과 동주랑 함께 갈게. 정말요? 아버지랑 오라버니랑 같이 오세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언제 오라버니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아니요. 동이야, 이 표식 보이지? 그래, 이걸 잊지 마라. 어디든 네가 이 표식을 남겨두면 오라버니가 찾아갈 거야. 알았지? 언제 오실 건데요? 세 번 지나면요? 아니면 네 번? 좀 더 걸릴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오래오래 걸려도 돼요. 대신 꼭 오셔야 돼요. 그래, 동희야. 꼭 갈게. 진청으로 가라. 그새 말을 준비해뒀다, 동지야. 조주야. 조주야! 기성아, 가시지.
범괴들이 도주를 했대. 뭐? 이 참수를 안다고 도주를 해? 그래. 오늘 참수하려던 검괴들 구출하려고 관군을 습격을 했다는구만. 검괴 수괴들이 모두 저쪽 벼랑바위 쪽으로 도주를 했대. 벼랑바위 쪽으로 도주래?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수라뇨? 수정원의 마지막 가명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자네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네.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서. 수정원은
그래. 내가 꼭 갖고 다니마. 아버지. 인사였습니다. 장가 옥정이라고 하옵니다. 왕실의 후궁을 올릴 생각이라네. 비록 중인이나 그 재주와 깊이가 범상치 않아 보였네. 자네가 보기엔 어떠한가? 후궁이라뇨?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결코 그 자리에 머물 아이가 아닙니다. 정인, 정관, 정제, 천상 삼비를 갖춘 천을 귀인의 상입니다. 허니 왕실에 든다면 분명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왕실의 가장 높은 곳? 하면? 들어가 보시지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항아님. 송과우나 무슨 말씀이시온지. 영감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항아님처럼 빛나고 항아님처럼 귀한 이가 말입니다. 아마도 항아님께서는 운명에 정당하게 맞서려 하실 것입니다. 허나 할 수 있다면 그리하지 마십시오. 정당하게 맞서지 말라. 도력이 높은 분이라 들었는데 술수를 쓰란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까? 광영상수 양이뇨. 빛과 그림자는 항상 붙어 다니니 빛이 그림자를 불러들인다. 숙명처럼 같은 운명을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항아님입니다. 항아님은 전부를 가졌지만 다른 이는 아무것도 가지질 못했습니다. 항아님은 모든 걸 손에 쥐었지만 다른 이는 모든 걸 빼앗긴 채 시작하게 되지요. 허면 그 다른 한 사람이 제 그림자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림자는 항아님입니다. 예? 모든 걸 가진 제가 모든 걸 잃은 자의 그림자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온다면 항아님은 그 빛을 넘지 못하십니다. 허니 하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 아이 마주치지 마십시오. 어서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살아야 한다, 동이야. 일어나거라. 아가, 어서 일어나거라. 살아야 한다, 동이야.
일어나거라 아가. 어서 일어나거라 아가. 아버지, 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